그게 아니고 조범동 씨 뒤에 이창권 회장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거 같아요. 네. 나는 거린 그에 돈 한 푼 되는 것도 없고 건방지 예. 죄를 죽이려고 예. 까무술려고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조범동이요? 아 당연하지. 내가 끌고 들어가 지가 죄가 죽어두고 그 저 뭐야 현금을 지고 술을 들으니까. 결국엔 돈 주는 익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익성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코링크에 근무를 했으니까. 익성에서 돈을 꽂았잖아요. 코링크로 운영하라고. 코링크 PE에서 조범동 등 3명의 대표 위에 있었다는 회장님. 익성 이봉직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저 UBC에서 왔는데 이봉직 회장님 연락하고 안 계시다고요? 응. 그럼 제가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회사 연락해도 뭐 연결이 안 돼요. 익성은 소음 차단제와 흡음제 등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 등의 납품에 연간 7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탄탄한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소재 전문 회사로서 출발했지만은 앞으로는 저희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 축적을 통해서 이봉직 회장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회사를 세워 알짜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이슬람 분리주의입니다. 익성의 경영진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눈에 띕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호 차장을 지낸 서성동 씨가 익성의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익성 이봉직 회장이 조범동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입니다. 조국 펀드 사건에서 무척 중요한 인물이 출석하는데도 PD수첩 외에 다른 언론사 취재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정 시간에 이봉직 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왜 그 내일에서 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다 아무 말이 지금 나쁘게 건드리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나. 입자 식당에 죄송하고 예. 관계자들은 코링크 PE의 실제 주인이 이봉직 회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대부분 이창권 부서장 대표는 뭐 이봉직 회장한테 보고하거나 네. 모르겠어요. 워낙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가서 어떤 얘기를 서로 나눴고 네. 진행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코링크 이사 결정이 이봉직에 제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런 느낌도 좀 받으셨어요? 뭐 모든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뭐 회장님도 뭐 동의하셨다 뭐 이런 익성이 코링크 PE에 자금을 출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금은 익성이 다 대고 조범동은 외부 투자자 유치를 맡았다. 과연 이봉직 회장이 코링크 PE의 실제 주인일까? 익성 이봉직 회장에게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이봉직 회장님 되시죠? 예. 그런데 왜 전화하셨나요? 저희가 사실을 알아야 오해 없이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마침내 그가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먼저 코링크 PE 조범동 대표와 어떤 관계인지 물었습니다. 회장님, 조범동이 먼저 회장님한테 접근했던 거예요? 처음 만나셨던 인연이? 근데 좀 묻지 마세요. 내가 속이 참물납니다. 내가 조범동을 왜 만나느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조범동이가 변수문에 넣은 놈을 내가 왜 만나냐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조범동 씨 뒤에 이창권 회장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거 하지 마세요. 자, 네. 나는
거린 그에 돈 한 번 대는 것도 없고 겁나 지 죄를 죽이려고 가무술려고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조범동이요? 아 당연하지. 내가 끌고 들어가 지가 죄가 죽어두고 그 저 뭐야 횡령금을 지고 쓰러뜨리니까. 검찰이 배우로 지목한 정경심 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경심은 관계 없어요. 난 정경심도 모르고 뒤통수만 두 번 받고 조범동이면 내물고 정경심은 내가 관계도 없어요. 근데 조범동이면 내물고 와야 돼. 그냥 지가 가까워지는 거 제가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익성 회장이 코링크 피 3층에 개인 사무실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익성동 거기 같은 거 없어가지고 친구 만나러 갔는데 그 담배방을 운영했어요. 그게 다예요. 하지만 코링크피 관계자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이봉직 회장은 코링크피의 법인 카드와 코링크피 회장 명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누구 쓰고 있었는지. 법인 카드 뭐 뉴스 나온 그대로. 저래 조문 대표, 이창원 대표, 이봉직 그냥 다 갖고 있었죠 카드를. 회장님께서 코링크 법인 카드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네? 코링크의 법인 카드를 회장님. 아, 나도 줬어요. 주더라고. 내가 요걸 내가 쓰시죠 그러더라고. 뭐 그게 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법인 카드가 문제 됩니까? 네, 그거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받는다고. 혹시 그 명함도 그 코링크 피 명함? 예. 명함을 조범정이가 받은 거예요. 코링크 회장으로. 가지고 예. 내가 그 명함을 왜 필요해? 지가 내 파주가 내 방에 놔뒀는데 지가 다 썼다고. 내가 뭐 그 명함을 왜 필요해요? 나는 코링크 명함 필요 없어요. 지가 편의 위해서 날 이용한 거지. 코링크피에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급여를 이봉직 회장의 익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코링크에서 이제 경제적인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조범동이 양반이 그러면 4대 보험이라도 어떻게 커버를 하게 익성에다가 일단 취직을 시켜주겠다가 된 거죠. 그래서 취직이 되셨어요? 예. 서류 한 장으로 됐는데요. 뭐. 전화 거의 전화 한 통으로 된 거죠. 이봉직 회장은 조범동 씨의 부인까지 익성 직원에 올려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범동의 처 익성의 직원으로 올려 매달 약 200만 원의 급여를 줬다. 는 익성에서 월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몇 명 있어요. 내가 알기로 한 두세 명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옛날에 잠시 받은 사람이 있더라.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랬던 거예요? 아 그랬잖아. 다른 회사인데. 처음에 그 저 서울 사무소 없을 때 이제 방점에 한 이제 골방 주길래 나 이제 비를 좀 줬고 이제 사업을 위해서 좋은 데가 추진했길래 좀 줬으면 해서 줬고 오늘 지시는 안 했어요. 코링크피의 법적 대표 이상훈 씨는 법정에서 코링크의 운영 자금과 관련해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코링크의 운영 자금은 이창권을 통해 조달했다. 코링크의 자금 집행은 이창권이 X에 지시했다. 나는 자금 집행 권한이 없었다. 코링크피의 운영 자금이 익성에서 나와 이창권 대표와 이모 과장을 통해 집행됐다는 것입니다. 이창권 대표는 익성의 현직 부사장이었고 이모 과장은 익성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엔 돈 주는 익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익성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코링크에 근무를 했으니까. 익성에서 돈을 꽂았잖아요. 코링크로 운영하라고. 잘 하고 있는지. 파악할 사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출근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이 회장이 뭔가 안테나가 필요하잖아요. 그 안테나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 그럼에도 익성 이봉직 회장은 조범동 대표에게 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조범동은 지금 아시고 있는 걔는 결국은 뭐냐면 나를 이용해서 지가 끌려가려고 해요. 전문로 말이요. 사기꾼이라고.